네,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 당장 뭐 다음 주에 자, 관세 철폐하겠습니다. 나올 리는 없겠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트럼프니까. 그래도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는데, 예. 트럼프라서 그건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매 판매 어차피 이제 잘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과연 이걸 많이 살까라는 고민들도 좀 그때 있어요. 살려고 조금 딜레이 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였기 때문에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제외한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 보통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4%잘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그 산업 생산이 몇 개월 있다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매 판매가 계속 나빴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같이 발표된 산업 생산은 부진해요. 전망이.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조차도 지난달보다 떨어져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소매 아직까지는. 판매를 보면은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네. 현재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연준위원들 또한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죠.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소비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 동향 지수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그래서 파월이 뭐 경기 침체는 되지 않을 거라고 뭐 장담을 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성장 국면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게 그게 이제 어차피 이제 눈오말이 된 거죠. 네. 근데 말은 다르게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건 침체가 아니라 둔화야.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둔화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아 침체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 네.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틀려요. 근데 다음 주는 봐야 될게몇 가지 없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경제 지표를 보면 그 특별하게 없어요. 주 후반에 뭐몇 가지 좀 있지만 이건 확정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은 없고요. 네. 그 발언들도 보면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라든지 이렇게 FMC 의사로 공개, 메스터, 카시카리 뭐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이 좀 있고요. 이 지난번에 뭐덜 비둘기적이었고 약간 매파적인 성향 그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라면 좀 문제가 좀 있죠. 주목해 보면 이거예요. 타겟, 엘브랜드, 노드스트롬, 지금 갭, 말씀하시는 게다 소비네요. TJX, 예. 홈디포, 로이어스. 이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풍락커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기 월마트 잘 나왔으니까 같이 잘 나갈 수 이제 있다. 얘도 예.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좀 턴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더잘 나오는지 여부 좀 봐야 될것 같고 네. 나머지 쪽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소비 행태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만약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게 하면 아 내년도도 소비가 잘 되겠구나 괜찮구나. 예. 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 저 거시기해 뭐 이래버리면 뭐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밑바탕에 깔려 아직 일정이 하나도 나온 게 없는 거 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네. 관련돼 가지고 다음 주에 만약에 그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거 이제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 그 예. 다음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소비 관련된 소비, 예. 다음 종목들. 주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지금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그 다음 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원래는 아. 이때 그 지난 작년에는 2주 다음 주에 정도에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그네 번째 목요일이 이제 다음 주라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때 만약에 부진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악재 승계로 나온다 치더라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중요해요. 네네네. 이게 중국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다음에 미국 또 안 좋아 버리면 시장이 또 이제 경기 둔화 이슈 흔들 가능성은 그렇죠. 있네요. 매물이 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 지표 특히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로 좀 오른 부분이 좀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